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화암동이고요. 앞에 보이는 토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토지의 왼쪽 도로로 300여 미터를 진행하면 화암동과 연수동을 연결하는 금봉대로가 나오고요. 이쪽 방향은 화암동의 관주골과 도장골로 연결되는데 골골하니까 시골 냄새가 확 풍기죠. 주행 5분 거리에 건국대 충주 캠퍼스와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산 너머엔 현재 충주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화암택 지지구가 있는데 주행 5분여 거리네요. 가격을 늦게 알려줬다고 욕 얻어먹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요 토지의 매매가는 16억입니다. 깜짝 놀랄 뻔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커서 그렇지 평단가는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818평의 임야와 127평의 답이 합쳐져 총 945평의 면적인데요. 보시기에 전혀 답 같지 않고 전혀 임야스럽지 않죠. 개발 행위를 통해 건축 허가까지 득한 상태로 농지와 산지의 전용 부담금도 납부한 준대지 상태인 거고요. 요 토지는 토지의 동서남쪽 3면이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지금 보시는 도로는 동쪽으로 접한 도로가 되는데요. 우회전으로 1분을 주행하면 상고, 중산고, 미덕중학교가 나오고 좌회전으로 1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3면이 도로에 접했다면서 요 앞에 낀 땅은 뭐냐 궁금하시죠? 요 낀 땅도 당연히 매매면적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기는 냅뒀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지금 토지의 남쪽 편 길 건너에서 촬영 중이고요. 그러니까 요 토지는 정남향의 토지가 되겠죠. 요 토지의 동서 평균 가로폭은 75m이고 남북 평균 세로폭은 42m네요. 저는 요 토지를 대형 요식업종이나 요양원 등 근린생활시설이 신축 용지로 추천드리는 중인데요. 바로 옆에 학군이 있어 상대 보호구역에 접촉만 되지 않는 업종이라면 뭔들 가능하겠죠. 평단가 170만원으로 945평에 매매가 16억인 요 토지. 렌카의 트러블 이즈 프렌드 들으시면서 1분 더 보실까요? 도심과 자연의 경계선에 위치한 근린시설 신축 적합 용지입니다. 충주시 화암동 화암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하고요.
삼면이 포장도로에 접한 준칙사가 평지형의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지목은 임야와 다부로, 면적은 3,124제곱미터인 945평입니다. 산지와 농지의 전용부담금 기납부로 준대지성의 토지이고요. 대형 요식업과 요양원 등 다용도 근린시설 신축에 적합하네요. 평당 170만원으로 매매금액은 16억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통솔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